안녕하세요. 산책꾼입니다. 오늘은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일환협회와 한춘회 주관 하이품 전국대회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커졌네요. 자, 이번 대회 대상입니다. 대상은 중투두와 천종이 수상하였습니다. 꽃대를 두 개에 달았네요. 3년 전에 구미에 처음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보게 되네요. 꽃은 참 대단한 꽃입니다. 그 옆에 최우수상을 받은 죽음소심 태용소입니다. 이것도 화형이 크고 색감이 진하게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도 한춘 대상을 수상한 황화소심 보름달입니다. 화색이 다 좋네요. 똑같은 중투두와 천종입니다. 이거는 촉수가 굉장히 많고요. 꽃을 역시 두 대 달았습니다. 옥색화 옥노입니다. 색감이 정말 좋네요. 옆에는 홍화 홍염이네요. 황하 월국입니다. 화형도 좋고 화색도 참 잘 들어왔네요. 자, 이번에는 특별상을 받은 주구마 주단입니다.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참 좋네요. 화형도 아담한 것이 물이 잘 들어왔네요. 최우수상이네요. 죽음소심 동방입니다. 꽃대를 굉장히 많이 달았네요. 이번에는 홍화소심 청홍소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자, 이번에는 특별상을 받은 삼바나와 자화입니다. 무명 삼바나이네요. 색감이 정말 좋네요. 그 옆에는 역시 특별상 자화 흑비입니다. 중투 복색화 태극선입니다. 와, 꽃대를 무려 11대를 달고 있네요. 그게 그거라니까 최고인 거지. 얘도 보면 색감도 뛰어납니다. 끝에 남아 있는 삼바를 좋아하는데 저는 기부의 복색화 주홍선입니다. 중투와 소심 성경이네요. 처음 보는 사피와 소심입니다. 무명이라는데요. 꽃잎에 무늬가 특이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잎 끝의 녹색도 정말 진하고 특이한 형태의 출란입니다. 오늘 좋은 구경하게 되네요. 화형이 크고 색감이 진하게 들어온 무명 복륜화네요. 보기 드문
형태입니다. 여기도 색설화, 흙수 등이 보이네요. 슬판이 새까맣게 자색입니다. 너무 진하네요. 호복색과 호복색이네요. 색감이 특이하게 들어왔습니다. 중투복색화 신비입니다. 화형이 굉장히 커졌네요. 색감도 정말 진하게 들어왔습니다. 역시 똑같은 호복색화 호복성입니다. 호무늬가 더 진하게 들어왔네요. 두화소심 1호라입니다. 잎의 형태도 잘 키웠거니와 꽃도 상당히 커 보이는 1호라네요. 중투소심 천지연이랍니다. 저도 처음 보게 되는 꽃인데요. 화형도 좋고 색감도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황두와 금맥입니다. 노란색 색감이 제법 진하게 들어왔네요. 잎도 굉장히 강건하게 생겼습니다. 수채화 호랑나비입니다. 화사한 무늬가 좋네요. 잎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복륜화 설관입니다. 백복륜이네요. 소심 천명소입니다. 화판이 굉장히 둥그름하고 크네요. 이쪽에도 복색화 신비가 보이네요. 아까 것보다 색감이 조금 더 붉은 색에 가까워 보입니다. 복륜화 초가네요. 색감이 정말 진하게 들어왔네요. 하얀색 테두리가 인상적입니다. 복륜화 명금보네요. 이번 전시회 때는 화판이 완전히 좀 열린 상태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홍화수사네요. 네 대의 꽃을 피웠습니다. 색감도 정말 좋네요. 수채화 수설입니다. 아, 이것도 무늬가 특이하게 잎끝으로 잘 들어왔네요. 소심 성광화입니다. 이것도 화판이 완전히 다 열렸네요. 수채화 사카봉입니다. 참 특이한 무늬들이 잎 끝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명 백화네요. 복륜화 청륜봉입니다. 색감이 넓게 들어왔네요. 자, 이번에는 대상을 받은 중투두와 천종과 똑같은 품종인데 이거는 무지에서 핀 두화입니다. 꽃 형태는 뭐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무명 소심입니다. 깨끗한 소심이네요. 삼반 소심입니다. 잎에 무늬가 잘 들어왔네요. 색감이 정말 좋은 무명 황화입니다. 아, 진짜 개나리색 황화입니다. 삼반화 효은입니다. 와, 화형도 좋고 색감이 정말 잘 들어왔네요. 이것도 홍화 화랑입니다. 와, 화판이 굉장히 크네요. 다른 화랑과 다르게 색이 조금 진하게 들어왔습니다. 수채화 홍비단입니다.
자색으로 물이 다 드러내요. 무명 백화소심입니다. 하얀색 밖에는 없네요. 복륜소심 송죽입니다. 화형이 큼지막합니다. 수채화 장수네요. 삼바나 태황금입니다. 꽃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담기는 어렵네요. 계속해서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